understand that the games we play are so unfair. The grass was looking greener way back in the past, on the other side of Centennial Glass. It was always said, look ahead, but I can't help but feel misled. Can we go now? 이런 요게 저희 방이고요. 저희는 13층에 제일 높은 꼭대기 방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름 있을 거는 다 있어. 요렇게 조그만한 테이블도 있고 소파 베드도 있고. 그치. 어? 뭐야? 파자마도 있어? 샤워가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면 그거 대중목욕탕 갈 때 이거 입으라고 준 건가? 아무튼 화장실이 아주 조망만하게.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도 아주 조만하게 있고 여기 안에가 이제 역시 너무 작아. 사피드 대 최우다. 2월이 따로 가는 거야. 이거는 교자인데 교자가 좀 독특하다, 그치? 약간 한 번에 이렇게 구웠나? 아, 저기 있어, 대작 신고. 오빠네, 자기 맞아, 그게? 어. 하이볼 니하이 구다사이. 하이볼 니하이 구다사이. 오. 네이티브 이모도 주. 푸딩 사자. 푸딩. 알았어. 이거 한번 찾아보면 안 돼?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뭔데? 봐봐.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 먹으려고 준비를 다 끝냈는데요. 요 슈퍼 드라이 요 맥주가 캔 맥주 주제 생맥주 맛이 난다고 해서 여기 보면은 위에 일반 캔 맥주랑 다르게 엄청 뚜껑이 큰 거 보이나요? 오, 어머. 어떡해. 잠깐만. 빨리 수건 수건. 잠깐만. 아. 오늘은 후쿠오카 이틀차인데 날씨가 엄청 좋아요. 와. 여기 숙소에서 한 5분 거리에 엄청 유명한 라멘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치란 라멘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레이지 Sunday mornings hiding under covers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Play your favorite movie, laying right beside me. I don't mind when it's just us two. That corner coffee shop we like to go. Late night walks with you to take me home. 이처럼 만든 게 나왔고요. 여기는 계란이랑 차슈, 김 이런 게 같이 있어요. 우와, 먹어봐요. Make it glad to call you mine. And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All that I need is your body next to me. On rainy days, just need your company. Don't be too much, just your simple love and serve me. The simple
voice every morning. I wake to a kiss on my face.얼주가 회원님을 네,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중이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어요. 날씨가 후쿠오카가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긴팔 하나만 입고 나오니까 조금 쌀쌀하긴 해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는 미리 입을 거를 하나 갖고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 그러니까 아기야 여기는 오호리 공원인데 약간 잠실의 석촌호수 마냥 이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산책로가 쭉 나 있어요. 엄청 커요. 우와 됐다 크네. 저기 보면은 오리배도 있고 토요일이라서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꽤나 한적하고 조용하고 좋네요. 자라 발견스! 자라보면은 거북이처럼 행운이 온다고 생각해야 되나? 자라를 보면 행운이 깃들어. 그 거북이 아니야? 같은 거야. 걔네 다 그 친척이야. 아니야. 찍고 있어? 이상한 얘기가지고.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Oh, 다리를 건너오면 이렇게 더 예쁘고 고즈넉한 느낌의 엄청 작은 숲이 나와요. 지금 토요일 저녁인데 스시집이 정말 다 차있더라고요. 하나씩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현지 번호로 안되는 일본어 구사하면서 예약을 해볼까 합니다. 되겠지? 네, 귀찮아서. 아, 스미마세. 그 부타리 예약구 今夜ですね今夜ですね今夜ですねはい大丈夫です大丈夫二人あ、こっちこっちこっち二人今夜はいあ、今夜はOK えっとはいOK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あ、これ뭔데? 여기 4.4 수입고 주시 가자. 저녁이 돼서 패딩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마카세 8만원짜리로 시켰어요. 맥주부터 엄청 크게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서 이거 보러 왔습니다. 여기 뭐 팔기도 하고 들어가서 막 술 마실 때도 있고 이렇대서 구경 가려고요.
와인을 어쨌든 끓인 거네. 맞아, 맞아. 그럼 뱅초랑 비슷한 거 아닌가? 비슷한 거야. 그래서 비싼가 보다. 아.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8군데쯤 갔는데 다 지금 취소당하는, 아니 취소가 뭐야, 문전박대를 당하는 중이거든요. 자리가 한 개도 없어요. 진짜 한 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 오른쪽 저건 뭐야? 진짜 제발 여긴 되길. 제발 제발. 안에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자리가 두 자리 남아 보이거든요. 저기 끝에 제발 되게. 짠. 진짜 맛있다. 안 뜨겁나? 아, 그래서 비린내가. 참치를 볏집에 구운 거예요. 뭐를 이래서 뜨겁나? 재미요. 나만 따뜻해. 맛있네. My friend's creator. Oh, yes. 이번엔 버거튀김. 맛있다. 맛있다. 이거 귤이지? 귤을 여기서 짠 다음에 이 소금을 따로 먹는 거. 소금 만져 먹어. 단짠 단짠. 또? 뭔데? 김밥. 저거 하나 사야지. 그걸 왜 사? 달달한 거 마지막에 딱 내리는 거. 뭘 내려? 아이스크림. 아 진짜 오늘은 안 돼. 진짜 그거는 그건 진짜 배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22,735번. 와. 드디어 호텔 가서 목욕탕 한번 갔다가 몸 한번 지지고 편의점 음식 먹고 자야겠어요. 후쿠오카 3일차고요. 이제 짐 다 챙겨서 저희는 텐진역으로 가서 이제 기차 타고 베프로 갈 거예요. 옷을 먼저 입고. 하카타역 갈 거야. 아 하카타역이에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고 해가 없어서 쌀쌀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외투 긴과 트렌치코트 하나 입고 다녀요. 어 완전 회색 도시 같아. 우와 저기에 건물이 진짜 플랜테리아처럼 숲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와 어떻게 저게 가능해? 각 층별로 테라스에다가 엄청 큰 나무들을 다 심어놨구나. 맞아. 우와 근데 너무 이거 너무 독특하게 예쁘다. 이벤토 기차역 가서 벤또 하나씩 먹으려고 도시락을 지금 살려고. 종류가 뭐가 되게 많다. 그런 게 일포르노 델미뇽이 하카타역 안에 있는 되게 유명한 크로와상 집인데 줄이 엄청 긴데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지금 줄 서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5분 기다려서 결국 크로와상을 7개 샀어요.
입구가 너무 예쁘다. 아, 아씨. 간단한 룸투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씨라는 이렇게 독채 룸을 예약을 해서 왔는데, 오, 이런 느낌이에요. 뷰가 끝내주죠. 여기가 완전 통창이라서 이렇게 침대에서 바라보는 뷰는 저기 앞에 산들도 다 보이고, 이게 생각보다 창이 엄청 커요. 여기는 바닥에 앉는, 이걸 뭐라 하지 오빠? 있잖아. 아무튼 바닥에 이렇게 앉는 공간도 있고, 여기 옆에는 침대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저희가 원했던 룸이 침대가 한 개짜리 침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 개 나뉘어진 걸로 했고, 여기도 그냥 쉴 수 있는 의자 있고, 뭐 저기는 간단한 화장대 정도? 어? 여기 열어볼까? 여기 열리나? 오! 우와! 와 진짜 일본스러워. 굉장히 이 거울 기준으로 왼쪽을 가면 여기가 이제 욕탕이고, 여기는 화장실은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변기와 손 씻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일로 들어가면은 큰 세면대 두 개 이렇게 있고, 어메니티 쫙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 창이 뚫려 있어서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풍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물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엄청 뜨거우면 여기 물을 섞어서 찬물이랑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준비해주신 유카타인데 엄청 긴 유카타거든요. 이거 입고 밥 먹으러 가도 된대서.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생활복 같은 건데 위에 이렇게 상의랑 하의 둘 다 있어요. 우와 어 따뜻해. 이거 입고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가야겠다. 6시? 근데 야외에 대욕탕이 있는데 이 바구니에 수건이랑 이 나막신 신고 가보려고 합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여기는 날씨가 좀 따뜻한가? 어떻게 이렇게 단풍이 아직도 들어있지? 그러게. 와, 와 완전 가을인디? 조금 쉬다가 저녁을 싹 먹으러 가는 거지. 굿! 우와 좋다. 우와 너무 멋있다. 우와 잠깐 내려주고 옮겨줄게 좀 이따. 어 너무 많이 먹으면 이따가 안 저녁 안 돼. 일단 들고 넣어야죠. 아 그래. 그리고 소다. 소다. 아 너무 귀여워. 들어가자 오빠. 이따 봐. 어 빠이빠이. 한 시간 정도. 어 5시에 저기서 만나. 응. 물론 안에는 찍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짐을 두고 지금 딱 한 분만 밖에 계시거든요. 거의 전산했어. 요거 하나, 요거 짐 가방 두고 여기 밑에 제 짐을 두고 가는 거죠. 이야. 너무 예쁘다. 지금 계시던 한 분마저 가셔서 지금 전세 내고 이 풍경을 감상 중인데 너무 행복하다. 여기 밑에 이렇게 탕이 하나 더 얕게 있어요. 여기로 가서 해도 되고, 저는 뜨거운 물 안에 오래 못 있는 사람인데도 아주 편하게 지금 한 15분째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아까 가지고 온 계란 까먹으면서 좀 더 이 힐링을 즐겨보겠습니다. 아니 날씨도 완전 흐렸는데 구름이 다 걷히고 너무 이제 예쁘고 맑은 하늘이 됐어요. 한 시간 반 있다가 이제 갈라고요. 지금은 저녁을 6시에 약해둬서 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기대되는 걸. 여기 우와
코스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제일 좋은 자리고 제일 넓은 자리야. 이거 여성용 자리야. 공이 이렇게 발도 찍어줘. 그리고 여기 센스 있지 않은 게 발 밑에 시력지 말라고 이렇게 뭐야 이게 난로가 들어와 있어요. 따뜻따뜻따뜻. 가위 새끼가 나오는데 그냥 참 얼망절망한 일본 그런 밑반찬들이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차가운 사케 시켰고요. 오빠는 따뜻한 사케. 짠. 두 번째는 사시미. 사시미 때깔이 너무 좋아.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난 레몬 좋아하니까 많이 뿌리고. 어떡하죠 여러분? 너무 맛있는데? 그러네. 기념이라서 사실 온천 여행으로 왔던 건데 전야제 느낌으로다가 간단하게 마시고 자려고 합니다. 이 과자가 약간 라면 스프를 탄 그런 과자 맛인데 매운 느낌이 없고 약간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베이컨 향이 살짝 나면서 훈연한 냄새가 끝에 살짝 올라서 진짜 감칠맛 어쩌러요. 너무 맛있어요. 우와 이번에는 하나도 안 보면은 뚜껑이 일반 캔맥주랑 완전 다르게 엄청 크거든요. 거품이 엄청 두껍게 있어요. 그래서 마시면 진짜 생맥 같은 맛이 나는데 끝맛은 살짝 드라이해서 드라이한 맛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딱히 추천은 안 하지만 그래도 너무 생맥 같고 맛있다. 지금은 아침 8시고요.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을 먹고 바로 노천탕에 가서 한 20, 30분 몸 담그고 와서 1시간만 저는 더 자다가 준비하고 다시 후쿠오카로 갑니다. 아, 오빠! 아! 아, 오케이. 밥에 오차즈케 반찬들. 그리고 요 미소인가? 응. 미소. 그리고 연어. 그 다음에 요거는 뜨거워? 안 뜨겁니다. 안 뜨거워. 안에 두부가 있어서 이거 떠서 여기 넣어 먹는 거래요. 녹차물을 넣고. 우와 채소. 이 정도? 내 사이즈. 바로 또 아침에 온천을 하러 왔는데 안개가 오늘은 좀 많이 껴있어서 앞이 잘 안 보여요. 저기 멀리 산도 보이고 아침에 하니까 공기가 완전 맑고 시원해요. 일단 저는 요거를 먹으면서 지금 풍경을 감상하면서 좀 더 힐링하다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체크아웃을 해야 되니까 저 파우치 안 갖고 와서 비닐에다가 넣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끝! 이웃집 토토로? 진짜 모든 게 다 맛있어 보인다. 마로니다 마로니. 여기는 킬린 호수고요. 생각보다 호수가 되게 작고 물도 생각보다 되게 검해서 막 금붕어 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대따 큰 새까만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거기 온다. 와 여기도 있고. 큰 고기. 아니, 여기도 뭐.
아니 나 금붕어 살고 약간 파란빛 호수 이런 거 생각했는데 여기가 원래는 날씨가 좋을 때 막 가을에 단풍 예쁘게 들었을 때 진짜 예뻤다고 하는데 살짝 아쉽다. 오 이쪽도 엄청 예쁘게 나오는데? 제 언니가 미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니 선물 사줄 겸 지금 미피 박물관이야? 거기가 미피 카페라고 그러던데? 왼쪽 그걸로 할까? 미피 카페를 가려고요. 이거 젓가락 받침대. 그런 거 줘야 돼. 언니랑 조카 아린이 줄 거 여기서 사가야겠어. 레지 바꾸 줄기다. 부모님 데릴 거 사갔어. 저희 아빠가 카스테라 완전 좋아하시거든. 어? 3일 뒤에 먹으라는 건 아니겠지 저기? 3일 내고. 이거는 상온에 3일까지 보관했던 데서 저희는 내일 떠나니까 가져가도 될 것 같아. 몇 개 살까? 아~ 3개 520? 이거는 매운맛. 이거는 안 매운맛. 맛있네. 고소 마른. 한국의 튀김맛이랑 다르다. 어. 한국은 훨씬 바삭하잖아. 그치? 근데 맛 튀김이 진짜 얇다. 키치코. 바로 이어서 먹는 아이스크림. 이거 완전 찐득한 우유 맛인데 여기 유인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엄청 많아요. 저희는 모코푸아라는 가게에서 요 우유 아이스크림 350엔짜리 먹었어요. 진짜 맛있는데? 잘 잡아줘. 와 뭐야? 진짜 고소해. 제가 이렇게 엄청 얇은 이런 젓가락을 좀 사고 싶었는데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려고. 이런 데다가 사케 한잔 주석 마시면 맛있겠다. 나중에 잔술용 좀 큰 잔도 사야겠어. 예쁜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기차길 진짜 예쁘다. 유후인. 저희가 오늘 결혼한 지 1주년 되는 날인데 12월 12일에 결혼했거든요. 이 뒤에 21만 바꾸면 1212로 의미 부여를 하는 중이에요. 원래 세상은 의미 부여를 하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아. 저녁 먹으러 나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묵게 되는 호텔은 솔라리아 니시테트 호텔이고요. 텐진역 근처에 있어서 좀 위치상 괜찮을 것 같아서 잡아봤어요. 여기는 확실히 일본 호텔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있는 편이고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옷장이 이렇게 있고요. 바로 옆에는 화장실. 근데 화장실도 규모가 좀 큰 편이에요. 아주 깔끔하고 나름 이렇게 욕조도 있습니다. 약간 지저분스하지만 여기 바닥은 저희는 방 업그레이드가 된 좀 좋은 방으로 해야 됐어서 트윈룸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트윈룸으로 잡았는데 보면은 트윈룸 사이즈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소파 베드가 조금 크게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이 바로 전 호텔은 뷰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긴 나름 이렇게 시티뷰입니다. 나름 작은 커피 기계랑 여기는 열면 냉장고, 미니 냉장고 있고 여기는 그냥 저희가 손대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찻잔 세트랑 티도 있다. 야끼니쿠 먹으러 이치니쿠로 출발. 니쿠야, 니쿠이치. 니쿠이치로 출발. 야끼니쿠.
근데 오늘은 여기가 월요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는 사람이 없어. 아, 맥주 생맥주 두 잔도 시켰어요. 여기는 그래도 덜 아날로그다. 어, 진짜 시원해 보여. 나 너무 땡겼어. 이게 거품을 오히려 많이 따르는 게 잘 따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겠다. 미쳤다. 와, 이거 그냥 이거 집어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맛있다. 이거를 구워서 여기 위에다가 스시처럼 해서 먹는 거 아니야? 와규 오도록. 네, 짠. 드디어 탱키호텔 도착. 모르겠다. 모르니까 안 해. 여기도 말이야, 말. 말. 이거 사자. 그거? 훨씬 빨려. 사업 하이볼? 그러면 맥주 하나 하이볼. 난 약간 써야 되나? 멸치? 멸치? 아, 근데 멸치 치고 좀 큰데? 짠! 시모네다? 시모네다. 네, 미디슨, 드라스 스토어. 아. 아, 나루토! 나루토! 맥자 나루토! 이오! 명란이랑 고추랑 마. 마? 네이버. 예! 예! 피해! 어, 창피해!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한데 빨리 돌려줘! 진짜 창피해! 바바바이!